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 자하의 전나디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재밌는데요. Goliath Bird Eating Spider라고 했습니다. 자, Goliath라는 건 우리가 성경에 나온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이죠. 그래서 골리앗 스파이더인데요. Bird Eating 새를 잡아먹을 정도의 네, 그런 스파이더가 되겠습니다. Goliath spiders are giant spiders, right? You can imagine, you can guess. 자, 골리앗 스파이더 거미는요, 바로 거대한 거인, 그런 거대 거미가 되겠습니다. They are part of the tarantula family. 그리고 이 골리앗 스파이더는요, 타란툴라 패밀리, 타란툴라 족의 한, 그런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족에 속해 있는 곤충이라는 것이죠. A long time ago, an explorer saw one of these spiders eating a hummingbird. 정말요? 자, 오래전에 한 탐험가가 목격을 했다, 봤다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이 거대한 이 거미 중에 한 마리가 hummingbird, 이렇게 벌새를 갖다가, 물론 hummingbird도 굉장히, they're very small, of course, but 개를 이렇게 먹는 거를 갖다가 목격했습니다. This is how they got their fearsome reputation. 새를 잡아먹는 거미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러한 보도로 이러한 이런 리포트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거미를 얘기하는 거죠. 이 거미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명성, 평판을 갖게 된 것이죠. Goliath spiders are not poisonous.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골리앗 그 거미들은 독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They are fairly harmless to people. 심지어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상당히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끼치지 않는 곤충입니다. These hairy creatures live in South America inside deep holes. 우리가 볼 일은 거의 없겠네요. 이 굉장히 털이 복실복실한 이 거미들은요, 남아메리카의 굉장히 깊은 구멍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것이 그들의,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무시무시한 평판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직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평판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좀더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이러한 경과로, 방법으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This is how라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게 그 이유야. 그럼 that is why 이렇게 되겠지만 앞에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야. 경과가 그렇게 된 거야라는 거죠. They got their fearsome reputation, right? 무시무시한, 그죠? 무서운 평판을 얻게 될 것이죠. 이털 많은 동물들은 이 spiders 가리키는 표현이죠. These hairy creatures live in South America inside deep holes. 남아메리카의 깊은 구멍 속에 살고 있습니다. That's right. 자, 우리 단어 넣기 해볼까요? They enjoy looking at a blank photograph.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과 그림들이 있는데 무엇을 보고 있나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giant photograph. 이 아이들에겐 자이언트한 것 같네요. Right? I'm not sure. Number B. Jamie told his friends. 자, 제이미는 친구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거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About the spiders. The spiders. 아마 Goliath spiders, I guess.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